이 그래픽이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은 것 같은 느낌. 이제부터 범죄자를 찾을 거야. 세야. 저 사람이 방금 무장전했습니다. 어디가? 저 파란색, 파란색, 붉은색, 파란색. 이 파란색 이분. 잠시 스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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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신분증을 봐야 돼요. 어, 알았어. 갖고 갈 마. 어이 나쁜 사람 찾냐고? 무단횡단. 범칙금. 나한테 구두경고란 없어. 자 여기서 범칙금을 한 번 더 뗄게요. 한 번 더. 아 이게 마이너스 5 뭐야 위에. 아 여기서 벌금을 두 번 떼니까 위쪽에 점수가 마이너스가 들어옵니다. 다음부터 내 앞에서 무단횡단 하면은 어? 권총으로 쏴버릴 거야 이게. 원래 스턴건. 마이 갓 세상에나. 아 이건 못 참지. 여러분들 지금 스턴건 있는 거 봤죠?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참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. 최브라트! 짜하! 나 부산 같으라고. 움직이지 마. 난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. 이 닭살 같으려고. 르르르라. 잠시만요. 아! 아이고, 아이고, 다리야. 아이고, 세상에, 마상에. 저기요. 번호판이 만료된 차량입니다. 내릴 줄 알았지. 앞에서 내리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고요? 체크. 아, 총 꺼내면 안 되는데? 아, 잠시만요. 아, 이거, 아, 진짜. 내렸으면은 진짜 죽이진 않았는데. 아, 당신이, 어? 내렸으면은. 안 돼! 경찰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.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. 깜짝 마! 손을 위로 올려! 말 잘 듣는구만. 가만있어 임마! 그래! 이 나쁜 사람 같으려고! 어? 이게 공권력을 절대로 악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. 항상 성실하고 이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요.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합니다 이제부터. 가만있어! 헤이! 가 임마! 아니 잘못 불렀어요. 죄송합니다. 만료된 번호판. 저기 있는 번호판이 만료된 채로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. 범칙금을 제가 부과해볼게요. 주차 범칙금 보내고 만료된 번호판 이거 하나 적어주시고 견인 노출 당연히 해야죠. 시민들의 길을 막으면 안되기 때문에. 와 견인차. 여러분들 보시면은 견인차가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이 차에서 안 내려요? 아니 진짜 미국에서는 견인차가 이렇게 합니까? 이 상태로 들어서 위에서 잡아요? 아 위 잡는게 아니라 위 잡네? 완전 자동화. 여기 안에 타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거예요. 바이바이 잘가시고요. 아, 가만있어. 너 해당 차량의 미등이 고장났어. 내 이럴 줄 알았지. 제가 확실히 감이 좋아요. 잠깐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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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즈!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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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플리즈! 노! 경찰 수신호! 대기! 대기 멈추라고 빨리! 멈춰! 멈춰! 어이! 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도망간거야? 어? 이 나쁜 사람 같으려고. 이 사람 아니죠? 알고 있습니다. 총알이 안다요. 주차 위반. 인도 위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. 내가 원래 이런 짓은 안하는데 유리창을 하나만 깨둘게요. 이 나쁜 사람 같이. 아 네! 이런 제작! 아니 여러분들 총 한 발 쏘는 게 잘못됐습니까? 내가 뭐 RPG 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오비타 캐논 쓴 것도 아니고 어벤져 데려온 것도 아니고 어? 총 한 발 쓴 게 그렇게 내가 욕 먹을 일이야? 이 나쁜 사람! 어? 이쪽으로 와서 얘도 마음에 안 드는데? 이거는 그냥 견인 트럭 그냥 불러요 그냥. 여기 있는 차들 그냥 견인차 싹 다 불러버릴게요. 얘도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뭐로 떼야 돼? 아 그냥 아 도로 깊숙이 드롬으로 해 그냥. 딱 떼시고요. 벌금 그냥 내세요. 이거 그냥 싸게 드리고요. 이거 어차피 3만원밖에 안해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차도 제가 이제 전부 다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. 주차 요금이 미납이 되었다. 아 세금을 내주시는 분이네. 범칙금 20점, 벌금 20만원. 우와 축하드려요. 견인트럭, 견인트럭 어? 오늘 횡재한 날이야. 어? 월급 많이 타가시고요. 돌아가시네. 치킨 하나 사드시고. 와 견인차 지금 몇 대 되는 거야. 하나 둘 셋. 여기 있는 차량도 아 일단은 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가 뜰 수도 있거든요. 아무것도 안 뜨죠. 주차 방향 위반. 방향 위반. 그 다음에 견인 트럭. 잘 가세요. 바이바이. 그리고 이분 지금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. 아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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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아 얘 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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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씨 아씨 스탑 스탑 플리즈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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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그만 뛰어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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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이 사람한테 범칙금을 못 댄다고요? 아직은 그러면은 총으로 쏘고 싶은데 잡겠습니다. 이 사람 지금 쓰레기 버렸죠? 너 방금 쓰레기 버린 거 아니야? 그래 그래. 빵집을 가고 싶어요. 어디인지 알려주세요. 그래 특별히 알려드릴게요. 자 빵집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. 아니 내가 빵집을 어떻게 알아. 오늘 처음 발령한 사람한테 빵집을 내가 어떻게 알려줘. 이거 일단 맨 끝에까지 가세요. 여기까지 딱 봐도 수상하죠? 신분증 줘보세요. 이분은 100% 돌로 아십니까? 아 뒤에 지금 더 수상한 사람 있는데? 머리카락 왜 이래. 어 뭐야. 어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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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버포크 사이버포크 신분증 갖고 와. 체크 확인 돌아가세요. 아 여깄다. 2차 지금 딱 찍을 수 있어요. 범칙금 방향이 잘못했어. 응? 왜 벌금 딱지 2개야 이 사람? 아니 아까 전에 벌금 뗐다고요? 아 이거 지금 하나 뺄 수 없나? 죄송합니다. 이거는 근데 나라에 이바지한다 생각하시고요.
저 사람이 방금 쓰레기 버렸습니다. 누구야? 쓰레기를 버린 사람 멈춰! 멈춰! 가시죠. 아야, 인사할 때가 아니야. 위반 발행, 쓰레기 무단 투기하셨고요. 범칙금 내시고요. 출발. 웬? 이 중에서 내 월급을 올려줄 자동차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택시 당첨. 주차 범칙금, 위치 및 정렬, 방향 위반 플러스 10. 무장단? 안돼! 아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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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! 멈춰! 어? 당신 제정신이야? 아싸! 아씨! 무단횡단, 범칙금, 범칙금 $20. 그러니까 2만원. 2만원이면 생각보다 싼거죠? 뭔 변호사가 처리해? 슬퍼 보여? 킹받네?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가 없어서 무단횡단하나? 다른 사람들은 늘 기분이 좋아서 무단횡단하나? 어, 벌금 한번 더 내. 한번 더 떼. 어? 나는 기분이 좋아서 무단해? 이 나쁜 사람 같으냐고? 이 사람 지금 6만원 뗐어요. 슬프다고 해봐. 화가 난 것처럼 말합니다. 오케이, 이제 돌아가. 넌 화난 상태로 집에 돌아가야 돼. 경찰은 항상 중립을 유지해야 돼요. 어? 근데 내가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쓰레기 누가 버렸어? 내가 촉으로 쏴버릴 거야. 두 명인데 두 명이 쓰레기 버렸어? 용의자는 두 명. 그럼 일단은 빠르게 범칙금 떼시고요. 도망가기 전에 저 사람도 빠르게 떼겠습니다. 어, 이 사람 표정이. 어, 이 사람. 아, 일단 빨리. 아, 차 못 뺐어요. 아까 무장대단 누구야? 아, 무장대단 쓰레기 버린 사람 누구죠? 누구를 고를까요? 당신이 범인이야. 위험 발행. 쓰레기 무단 투기. 범칙금. 당신 맞지? 당신이 범인이야. 아, 그래도 살면서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습니까? 이거는 정당한 집행이었다고요. 어? 세팅 추적의 원칙. 어? 당신 어? 살면서 쓰레기 한 번도 안 버렸어? 이게 어? 당신이 어릴 때 버렸던 걸 내가 지금 벌금으로 갚아준 거고 당신은 이제 아, 쓰레기 또 버렸다고? 누구야? 아유, 바쁘다 바빠. 나무 뒤에. 당신은 날 숨길 수 없어. 쓰레기 무단 투기. 벌금 빠르게 내시고요. 변호사? 벌금을 냈는데 변호사? 한 번 더 내. 어, 너는 한 번 더 내야 돼. 이건 못 참아. 경관으로서 첫 번째 근무가 끝났습니다. 가장 가까운 관할서로 돌아가세요. 아, 힘들었다. 경찰서 어디 있어? 아, 여기죠. 눈앞에 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. 이것이 바로 경찰서. 아유, 제가 지금 바빠요. 아, 아니야. 아, 진짜 바쁜데? 아, 바쁜데? 뭡니까? 길 안내요? 이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. 이거는 시비 거는 거 아닌가? 지금 내가 아, 여기고요. 자, 여기. 아니야. 참아야 돼. 난 지금 퇴근이야. 참아. 참아야 돼. 세탕 진정해. 아, 고생했다. 아니, 왜 무당이다. 나다. 멈춰. 멈춰. 나쁜 사람 잡았어. 빨리 돈이나. 벌금 $25,000. 됐어. 예, 잘 가시고요.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 무단횡단. 여기서 여기까지 1m도 안 됐는데. 아, 근데 저놈들 저도 솔직히 어, 뭐야 또 했다고? 아니 방금 딱지됐잖아 너. 아니 저기 사장님, 사장님 방금 딱지됐잖아요. 일단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. 자, 벌금 주시고요. 아, 올따라 무단횡단 왜 이리 많이 하는 거야. 아씨, 아씨 잠시만요. 스탑. 스탑 플리즈. 자, 무단횡단 벌금 빠르게 내시고요.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도와드릴게요. 또 뭐 길 안내. 아니 내가 샘네 집을 어떻게 알아. 어? 샘스 키친. 그러니까 샘이란 친구의 주방까지 간다는 소리인데 거대 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자, 가세요.